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4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판사 네. 탄핵안이 내일 지금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입을 꼭 다물고 있네요. 문재인 닮아가나요? 문재인도 뭐 자기 곤란한 일이 있으면 입 다물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오래됐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아니죠. 정경심 재판 또 그다음에 최강욱 재판 이렇게 이쪽 진영의 정권에 가까운 진영의 불리한 재판이 나올 때마다 온갖 그 친문들과 또는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 탄핵을 부르짖었거든요. 뭐 판사들 탄핵해야 된다.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자. 뭐 청원도 올라오고요. 사실은 그때도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딱 나서서 정치권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법부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침묵을 계속 지키더니 급기야 한 판사의 탄핵이 지금 이 직전 그러니까 발의되고 난 다음에 소추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고 있다. 자신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눈만 감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관상은 오불관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한테 보낸 네. 그 답변서에 보면은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보낸 것 같아요. 답변을. 네. 의견을 물었겠죠.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장의 그렇죠. 의견은 뭐냐?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대해서 의견 질의서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 명의로 지금 답변서를 한 거겠죠. 근데 김명수는 그때 취임할 때 네.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지키겠다 이런 약속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네. 탄핵의 절차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지만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 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죠. 대통령이 인사권 갖고 있다 해서 대통령이 인사하면은 그러면 아무 말안 합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권한과 그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온당한 건가요? 아니, 일단 대법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판사들의 수장입니다. 판사들의 수장이란 건 뭐냐면 판사들이 제각각 판결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가 바로 대법원장 그렇죠.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헐도록. 그렇죠. 각각의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법원의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정신은 뭐냐면 부당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부당한 정치권의 그런 이 침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바로 대법원장의 역할. 그것을 지킬 때만이 법관들이 각각의 그런 어떤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을 보면 이미 법관들에 대해서 온갖 압력이 쏟아졌는데도 그것을 나몰라라. 그건 뭐 입법부의 어떤 권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울타리로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더군다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지금까지 없었잖습니까? 적어도 대법관 이상. 그렇죠. 지금 두번뭐 탄핵안이 발의가 됐던데, 12대 때 유태영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리고 18대인가요?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이지만 대법관. 뭐다 예. 폐기 처분되든가 뭐 부결됐는데, 부결됐습니다. 일반 법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정치권이 들고 나선 것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판결이 정부 여당, 어때 불리하다고 지금 본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면, 사법부 겁죽이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만한 지금 사법부에다 화풀이하는 거냐, 아니면 희생양을 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판결들이 여당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 때부터 이건 배태된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두 차례나 직무 복귀를 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서 불만이 계속 집결되다가 급기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 형이 확정이 되고 유죄가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1년 전에 판결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이 탄핵을 결정을 한다. 이 지금 이 임성근 판사는 1년 전이에요. 2월 달에 지금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판결의 근거로 거기에 위헌이라는 그이 주문이 아니라 방론에서 언급한 그이 단어 하나를 갖고 이렇게 옭아맨다. 누가 보더라도 최강욱 재판 끝나자마자 탄핵이 나왔다. 즉 지금 정권에 위배되는 정권의 그런 그암이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 경고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는 네. 부산고법 부장판사죠. 네네.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지난해 네. 4월에 이미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몸도 아프고 그 당시 뭐 수술까지 했다면서 네네. 수술 실질적으로 직후.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술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뭐 그쪽에서 확인을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을 논의되고 있는데 사표 내버리면은 탄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인간의 도리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예. 조선일보가 아마도 내부에서 계속 오랫동안 돌았던 이야기들을 취재한 것 같습니다. 즉, 작년 4월이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은 2월에 나고 2개월 예. 후입니다. 무죄 아까 수십 킬로가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그렇겠죠. 해서 또 마음고생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파서 사직을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사의 표명을 하러 만났더니 말씀하셨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전에다 대고 지금 국회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탄핵하자라고 해서 발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는 최근에 어떤 일련의 그 대기문들의 그런 흐름들을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가면 결과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욕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 내가 풀어준 거 아니야? 나가게 해서 그 탄핵 못 받게 하는 김명수가 지금 탄핵 당하게 생겨서 안 돼. 있어. 하고 반려를 한 셈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왜 법원 내부에서 들리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수장 맞나? 아파서 찾아간 사람을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나중에 불명예라든지 여권으로부터의 비난, 불리, 비난 이런 걸. 비난, 이게 두려워서 아픈 사람을 사직도 못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법원 내부에 그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이게 지금 보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되고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있을 네. 때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법 뭐 시험 2년 후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더 네. 지금 보도된 것에 따르면 당시 이인걸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뿐만 아니라 그 네. 심의관들까지 그렇죠. 총동원들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로 속된 말로 말하면 인사에서 물을 먹여갖고 좌천을 시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배신을 때렸다는 것이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사법농단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피해 숙청을 했다. 이게 지금 사법부에서 돌고 있는 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 배신을 해도 예. 됩니까? 대법원장이 물론 뭐 그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 부인들은 또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네네. 보도를 보면은 야 이렇게 매몰찬 인간이 사법부 수장이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기가 대법원장으로 이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인사청문회 법사위 위원들,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을 야당, 특히나 야당 청문위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거 좀 살살하자. 청문회도 살살하고 또 이게 통과 잘 통과시키자라고 설득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로 바로 임성근. 그 부장판사하고, 그 다음에 이인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한테 뭐 설득을 했다고 얘기가 됩니다만, 이 과정은 사실, 뭐 도는 얘기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통과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인걸 기조실장을 좌천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이 원래 법원장이 될 사람인데, 이 경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이력으로 보나. 그런데 바로 좌천시키더니, 그 다음에 임성근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어요. 징계위원회 회부한 거는 야구선수의 무슨 뭐 재판에 개입을 했다. 뭐, 이것 때문에 징계위 회부했는데, 당시에 고등법원장이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아, 이 사람 죄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판사도 아 지금 저 임성근 부장판사의 조언을 들었을 뿐이지 부당하게 내 판결에 개입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거부를 했는데 바로 이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해 버렸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청문회를 도와준 사람들을 자신 청문회 끝나자마자 숙청하는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 사실 추정이지만 이 추정이 거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추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김명수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네. 그런 상황에 그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법부 수장이라고 나서가지고 뭐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는 참아 본인도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그냥 그 문을 열고 사법농단에 참여한 판사들이다 하고 한 100명을 그렇게 내주는 이 상황이 되더니 지금은 아예 입법부의 어떤 탄핵을 기다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입법부가 탄핵을 안 하고 있지 하고 기다린 셈이 됐어요. 더군다나 임 부장판사는 2월에 퇴직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임기 연장도 안 하고 이번 달에 퇴직을 하는 그런 사람을 탄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효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헌재에 가면은 뭐 탄핵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 기각될 걸 보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겁주자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예. 이런 행태가 바로 힘으로 누르는 것, 조폭적인 행태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조폭이 하는 것이 뭡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다는 건 바로 탄핵이라는 게 다른 두 글자로 바꿔 말하면 파면이거든요. 탄핵은 구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 무슨 어떤 형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로 그런 공무원을 뭐 직위해제하거나 할수 없는 대통령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선관위원장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직을 파면시키는 것, 면직시키는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사람은 2월 말 며칠 있으면 그냥 계속 연임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퇴직하는 거예요, 직을 퇴직. 그 직을 퇴임하는 겁니다. 퇴임해요. 그러면 파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면직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윽박 지르는 거죠. 너네들은 어떻게든 파면될 수 있어. 정경심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최강욱이라든지 다뭐 3심이든 2심이든 까불지 마. 월성 또 울산 이 재판도 잘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잘못하면 또 이렇게 탄핵시킬 수 있어 하는 그런 지금 윽박지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지금 174명이죠. 그중에 24명은 동의를 말하자면은 거기 참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탄핵안 발의에. 그 대표적인 의원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이고 그렇죠. 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는 우선 탄핵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탄핵의 감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건 감이 안 되는 것이다.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헌의 정도가 중할 때 그게 탄핵을 하는 것이지, 요만한 걸 가지고 탄핵을, 대통령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탄핵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가지고 처리가 됐을 경우 사법부 정치화가 심화될 수 그렇죠. 있다. 그에 따라서 악영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이 정성호 전 예결위원장 그 추미애 옛날 그 법무장관한테 그만 좀 작자 좀 하세요 한그 바로 그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아, 지금 사법부 정치화 말씀하셨고 위원회 중대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전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이 탄핵 결정이 지금 기각한 그 예. 결정문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7개 사용이었나요? 근데 그 중에서 3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이세 가지가 그런데 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 주문을 쭉 그러니까 그 판결 결정문을 얘기하는데 그때 야 이거 정말 탄핵되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주문은 어떻게 됐죠? 기각합니다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세 개의 위헌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탄핵시킬 만큼의 중대성이 없다. 그 결론은 얘기죠.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역시 위헌이라는 말이 판결문 안에 반론으로 한번 쓰였어요. 근데 그 쓰인 걸 갖고 실질적으로는 주문은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야 위헌이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탄핵에 올린다. 지금 정성 의원이 얘기한 대로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냐 위헌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탄핵 판결에서 결정의 문에서 그대로 기각하는 결정에서 다 드러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갓도 그전 산케이 신문 기자가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그 칼럼 재판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동근 재판장한테 의견을 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해서 위헌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것이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무죄가 난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결문도 개입을 안된게 이미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게 무죄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처음에 초고와 그 다음에 바뀐 거를 쭉 이렇게 담는데 결정문은 다 무죄예요. 무죄인데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몇 가지 어떤 그런 방향, 왜 무죄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 이동근 부장판사도 난이 조언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동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법연수원 동기. 이게 무슨 상하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입한 게 아니다. 당사자인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개입했다라는 게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했다? 그럼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해야 되나요? 지금 국회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왜 이런 또 어거지 탄핵안을 발의를 했겠습니까? 택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택견 눈치를 봐서 탄핵안을 낸 거고, 탄핵안을 내다 보니까 또 김명수는 또 민주당 눈치를 보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 택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택견이 지금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뭐 많아봤자 한 4,50만이라고 보는데, 그 국회 청원, 아니 청원 청와대 게시판. 청원낸 그 보면 한 4,50만 원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당내 의사결정에 또 무슨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다 내고, 이번에도 24명 그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발의안에 참여 안 했어도 나는 또 투표 오면은 찬성하겠다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다들 선언하고 있는 게 택견 때문에 그러는데, 이 택견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는 이런 일을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적, 민주주의적이에요. 이탈리아가요, 이번에 이거를 지금 이끌면서, 주도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 40만 명이 이렇게 탄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딱 제가 생각하는 게 인민재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럼요, 40만, 인민재판이죠. 50만이 모여서, 탄핵하자. 100만이 모여서 탄핵하자. 숫자만 모아갖고 그 숫자로서 결정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죠. 그게 바로 중세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돌 하나씩 다 들고 있다가 저 사람 범인이야! 그러면 다 그냥 돌 던지는 거. 이게 중세의 어떤 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직접 민주주의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어쨌든 이 문제는 내일 탄핵안이 가결이 되니까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정말 비겁합니다. 아무리 탄핵의 절차는 국회와 헌재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탄핵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 말이 옳다. 우리가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 탄핵안이 그대로 진행이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 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겁한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 혹시 여당이라든가 또 친문 강성파로부터 대법원장, 나까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한, 뭐라 할까요? 좀 얍삽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